91 통큰통도 가이드 6일차 오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13에서 24장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13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생축까지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해 내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홍해를 건넘 14장.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았다. 이를 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뒤쫓아 오던 바로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 잠기게 된다. 승리의 노래 15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치시고 위기에서 구하여 내신 여호와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였다. 모세의 인도로 수르 광야로 들어선 백성들이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로 물을 달게 변화시키신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쓰고 견딜 수 없는 실망이 우리 앞에 놓일 때 나뭇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집어넣으면 그 쓴 것이 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나와 메추라기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백성들을 먹이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백성들이 만나를 하루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었듯이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암시해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양식뿐만 아니라 휴식도 준비해주셨다.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지 않고도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무리바 반석, 아말렉과 싸움 17장.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하였으나 물이 없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고전 14.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으므로 아말렉을 이기게 된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드로의 충고 18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왔다. 이때 모세의 하는 일이 많음을 본 이드로는 백성들 가운데 제덕을 갖춘 자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택하여 그 일을 맡기도록 하였다. 시내산의 이름 19장. 출애굽 후 3개월이 지난 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을 주실 것이므로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시내산에 모세만 올라오도록 명령하셨다. 십계명을 받은 모세 20장.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계시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하시며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다. 개인의 권리에 관한 율법 21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합니다. 그것은 종에 관한 법과 살인한 자에 대한 형벌, 그리고 타인을 상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법 등을 말씀하셨다. 행위와 공의에 대한 율법 22장. 또 도적질한 자는 도적질한 것을 배상해야 하며 자신의 소유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여호와만 섬기며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처음 난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셨다.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율법, 가나안에서의 규례 23장. 원수의 소유라도 부호해주며 송사에서 편을 들거나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되며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셨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며 매년 3차 절기를 지키고 처소산물을 바치도록 하셨다. 3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다. 절기 제정의 목적은 과거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받았으며 이제껏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절기 준수를 통해 교훈해 주기 위해서이다. 언약책을 24장. 모세가 백성들에게 모든 율례를 말하고 나서 열두 기둥을 세우고 단을 쌓게 하였으며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었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사 산으로 오르게 하시며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창 35와 아브라함 언약창 12-3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족이 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 있는 죄의 속성이 그들에게 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오늘의 통독 묵상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는 출애굽기 14장에서 17장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업고 가심을 알고 있는가? 19장의 시내산 언약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율법 십계명의 역할은 성막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묵상하라.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에덴의 복된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섭리주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라. 성막의 설계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신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순종은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직도 나는 내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분을 만나는 방법도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성막의 설계를 주시고 기구를 주시고 그 배치를 친히 해주심을 알고 그 의미를 묵상해보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찾을 수 있다. 장구 참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예배이지만 공중예배의 모형과 정신은 창세기 18장 레위기 8장 사사기 6장에서 찾을 수 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예배는 인위로 드리는 예배의 극치이다. 신위로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 금송아지 예배 사건은 신위 즉 그분의 방법을 무시하고 인위로 즉 인간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엉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그런 모습이 과연 없는가? 우리의 예배는 성막이 보여주는 신위의 예배인가? 우리는 지성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 방법대로 그 지성소에 마구 들어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도 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곧 금송아지 숭배들의 모습. 지성소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닌 인위의 방법으로 들어가면 즉사한다. 신위의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창 18장 레 8장 4 6장에서 찾을 수 있다. 위의 3장에서 다음과 같은 예배의 모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회개와 용서의 확신 말씀의 선포 결단과 삶.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그것은 인위의 예배이며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몸종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죄악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예배를 깊게 반성해보라. 과연 성경적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의 적용은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잘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을 신의 삶을 살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십시오.